용 사장님! 여기 화장실 떨어졌는데 화장실은 안 나와? 뭐야? 여기 화장실 떨어졌는데 화장실은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네, 안 나와. 화장실이 왜 떨어져 있지? 안 나와. 웃읍시다. 응? 마음속에 웃을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왜? 이불 갖다 줘요?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나 갑자기 울컥? 울컥? 네. 왜 울컥해 당신이?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한 게 뭐 있다고 울컥해? 울컥한 것은 잘한, 내가 너무 잘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응? 되는 게 없을 때 울컥하는 거고, 저 또한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우는 거고, 또 저 또한 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울 때 욕을 하는 거예요. 가엽기도 하고 그럴 적에. 근데 몸이 빼짱 원래 언니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이 언니 엄마예요. 네. 근데 마지막 가실 때는 빼짝 꼬라서 가셨어요? 완전히. 어? 완전히 꼬라서 가셨냐고. 완전히. 그러니까 빼빼 말랐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그랬어요. 그쵸? 네. 근데 엄마가 가실 때 이 목에 목이 다 타들어갔고 물 한 모금도 못 삼켰다 그러시고 밥 한 모금도 못 드셨다 이러거든요. 내 한은 누가 알아줄까? 하늘이 알아줄까? 땅이 알아줄까? 내 한은 누구한테 가서 내 한을 알아달라고, 내 한이 하늘을 찌를 수 있을까? 땅을 울릴 수 있을까? 그게 당신 엄마야? 네. 고생고생하고 사시면서 한번 물어보자. 맞은 인생 살았어? 아니요. 응? 아니? 피매치게 맞은 인생 살았어? 맞은 인생? 예, 예, 예. 응? 피매치게 맞았어. 맞아요. 어? 없이 살았었어요. 응? 알아? 네. 없이 살아도 내 신랑 사랑받고 살면 그게 장땡인 거고, 없이 살아도 내 자식들 잘 커주면 그것도 장땡인 거야. 그러나 당신 엄마는 고생고생하고 사는 분이 당신 엄마였지. 어느 자식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마지막에 혼자 있는 듯 나 엄마 혹시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나 죽으면 새가 될란다. 그런 날아다니고 싶다고. 크게 말해 씨발아. 날아다니고 싶다고. 이거. 그러니까 내 엄마 죽었을 때 유언이 나 새가 될란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지금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어? 한 맺힌 인생.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내 한 맺힌 인생. 어느 지금 어떻게 보인 줄 알아? 우리가 무용할 때 이렇게 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춤추잖아. 한 번도 그런 인생을 못 쳐서. 맞아요. 내 한을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이 당신 엄마였어? 네. 응? 당신 엄마의 한을 당신 아버지가 한번 받아준 적이 있어? 없었어요. 아니면 너네들이 한번 받아준 적 있었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지? 미친년아. 응? 없었어요. 나도 내 엄마한테는 그렇게 못하지만 지금 여기가 힘이 안 나오는데 이 무녀가 엄마를 실었을 때 힘이 안 나와. 이장 그 근방 쪽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이장으로 가셨어? 이장 옆에 병으로 가셨어? 옆에 병. 옆에 병? 옆에 체장. 병이 뭐? 체장. 이장 옆에 병으로 가셨어? 아예 목소리 좋자? 자기는 못 냈대. 이미 나 목숨은 이미 아팠을 때 이미 9개월, 10개월 전 내 목숨 이미 끊어졌다. 산 목숨만 말을 하자면 산소호흡기로 연명을 했나? 물어보는 거야. 네. 거기 갔다 갔다 하지 마. 네, 콜라병 날아가기 전에. 네. 알았어? 네. 산소호흡기 옆에 끼고 살았을 때 어느 자식이 와서 나를 위안을 삼아줬을까? 어느 자식이 나한테 손을 잡고 한번 대성통곡하고 살아달라고 애원하고 울어줬을까? 거기 갔다 갔다 하면 콜라 버려버리고 얼굴다 뿌려버린다. 네. 응? 그런 자식이 없었대. 네. 내 엄마 창피한들만 알았던 자식밖에 없었고. 맞아. 어? 웃음이 나니? 맞아. 내 엄마 창피했던, 응? 창피하게 생각했던 자식들밖에 없었단다. 어? 네. 내 마누라, 머리 같은 내 마누라 데리고 살았던 당신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게.
어? 당신 엄마 덕으로 당신들 먹고 살았고, 네. 당신 엄마 덕으로 당신 아버지 먹고 살았어. 네. 야, 시부라 인간들아. 그렇지? 네. 근데, 어쩌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험하게, 어? 허무하게 보냈냐? 어? 사람이 아파서 죽는 건 당연해. 네. 어? 인명은 제천이니까. 그렇지? 네. 그러나, 자식된 도리는 했어야지. 네. 가더라도, 엄마 가지 말라고 대성 통곡을 한번 했어야지. 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반지 잘 끼고 다니네? 목걸이 잘 끼고 다니네? 넌 너네 엄마 목걸이 한번 해준 적 있어? 반지 한번 해준 적 있어? 그게 대답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없었으면 네 목걸이 반지 다 빼! 개같은 년아! 어? 야, 네. 같은 여자라서 쪽팔리다. 내 엄마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도 없으면서 너는 그렇게 하고 싶니? 한번 물어보자. 엄마 돌아가신 지가 5년 됐어, 6년 됐어? 5년에서 6년 넘어간 거. 그러니까 5년 됐어, 6년 됐어 하잖아. 5년, 5년은 조금 넘었다는데? 네, 네. 그치? 네.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네. 엄마 돌아가실 때 약간 추웠다는데? 네, 겨울이었어요. 그치? 네. 엄마 돌아가실 때 약간 추운 그 해 돌아가셨대. 네. 그치? 네. 와, 한정하겠네. 겨울이셨어요. 그러면, 네. 엄마 돌아갔을 때, 네. 빈소에, 네. 빈소에 네. 초라한 자리밖에 없었다고 친다. 아... 내 죽을 때도 네. 화려하게 가지는 못했다. 내 죽을 때도 네.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축복을 하냐마는 네. 내 죽을 때 고이고이 꽃길만 걸으면서 가세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신다. 어? 죽어 엄마 돌아가실 때 네. 상가집에서 누구하고 말 다툼했니? 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건 모르겠어? 네. 응? 죽을 때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말을 하는 거야. 아... 시끄러운 소리는 뭐냐? 그러면 상가집이 아니라면 네. 너네 엄마는 아까 내가 말했지 새가 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래서 너네 엄마는 어? 말을 하자면 네. 당신이 가고 싶은 자리가 따로 있었단다. 너도 모르는 거야. 남도 모르는 거 아니야. 네. 너 전부로 왔어. 네. 엄마의 말씀이 네. 당신이 가고 싶었던 자리는 따로 있었대. 무슨 말인지 몰라? 네.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낙골당에 모셔달라면 모셔달라. 아, 예, 선산에 예, 모셔달라면 예. 모셔달라. 그런 유언을 했었다고. 예. 이제 알아들어? 네. 예. 그런데 왜 엄마 그 마지막 가는 길까지 무시했냐 이 말 하는 거고 그게 마지막 그 가는 길에 싸움이야 싸움. 아, 시끄러운 소리. 네. 내 엄마가 모셔달라고 했던 자리는 따로 있었는데 네. 니들 인간들 편하자고 네. 마지막까지 내 엄마 소음 못 들어줬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아, 네네 맞아요. 응? 네. 너 뭐 했었냐 그때? 그냥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작은 며느리거든요. 둘째 며느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니까요. 근데 큰아버지가 저희 선산으로 가야 된다 했더니 오빠가 너무 멀어서 그걸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그냥 자기가 힘 있는 동안은 가까운 데 놓고 자주자주 가보고 엄마 아빠가 가실 때 같이 이렇게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큰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아들이니까 바닷가 고향 어디야? 진도. 바로 진도. 씨발. 바로 진도. 내가 이래서 내가 때리는 거야. 엄마가 진도라 그랬어. 내가 말 안 한 거야. 바닷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야. 진도 완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내가 말 안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지금. 어? 내가 이것은 변명되는 게 아니라. 네. 어? 근데 진도라도 엄마 그 자리 일단 모셔줬어야지. 응? 모셔줬어야지. 당신의 한이었고, 당신의 거기서 이 손발이 터지도록, 네. 어? 농사일이면 농사일, 네. 응? 밭일이면 밭일, 네. 응? 물질이면 물질, 네. 안 해본 게 없었다고 그러신다. 그러나, 내 집안에 재산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내 재산을 읽었던 게 아니라, 나무 일을 많이 주로 하셨단다. 나무 일을 많이 해서 너네들 먹여 살렸대. 네, 맞아요. 응? 네. 너가 지금 나무 좀 봐? 맞아요.
하셨어요. 응? 근데 엄마 소원 네. 못 들어주고 나서 네. 집안 풍지 박살 났어. 응? 집안 풍지 박살 났다고. 특히 너. 긴급한 대답해. 네, 맞아요. 응? 너 바람났지? 네. 바람담이 3년 됐냐? 그 정도 됐어요. 고기 들어. 응? 한번 물어보자. 너보다 나이가 어린 애가 바람났니? 또 있었고 저랑 동갑인 애도 있었고. 응. 너 어린애하고 바람난 게 더 컸지? 네. 너한테 어린애하고 바람난 게 너 네. 둥골 다 빼먹었지? 네. 그치? 네. 너는 그냥 말을 하자면 네. 여자는 꽃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네. 남자는 오빠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을 했을 때 너 오빠 같은 남자 만났다는데?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그런 거 맞는 거 같아요. 그게 직업이 오빠였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가 느낌에 네. 맞지? 네. 그 너네 엄마가 가르쳐준 거야 지금 이거. 조상이 가르쳐준 공수는 틀린 적이 없어요. 미친년아. 어? 너는 남자한테 미친 게 아니라 오빠의 말 한마디에 너 사랑해. 정말 거기에 미쳐서. 알아들어?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네가. 네. 어? 차도 뽑아줬냐? 어? 차도 그냥 차가 아니라 좋은 차네. 좋은 차네. 네. 그 얼마짜리 차니? 아주 픽업 난 차 있잖아. 이름은 모르는데 막 픽업 삐짝 뺀짝뺀짝한 뭐 그 차라 그래야 되나? 와 통 크다 너. 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번씩 속상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점을 한때로 보러 왔을 때는 이 정도로 감수해야지. 그치? 네, 네. 어? 맞추는 건 제가 아니니까 네. 무당은 맞춰야지. 그치? 네. 오빠한테 미쳐가지고 오빠 젊은이한테 미쳐서 어? 잠자리에 미친 거지. 말로 하자면 다른 게 미친 게 아니라 네. 잠자리에 미쳐서 뭐 안 해주면 잠자리 안 해주니까 하나하나 돈으로 너는 그 남자를 산 거야. 마음으로 산 게 아니야. 알았어? 차라 해주면 잠자리 한번 해주고 또 뭐 안 해주면 잠자리 한번 해주고 그런 맛에 뻔히 아닌 줄 알면서 너 마음이 이미 뺏겨버렸다고. 맞아요. 크게 대답해. 네. 야 대답 안 할까 봐. 뭐하러 노트북 찍어. 찍지 마. 어? 그런데 왜 한순간에 네. 너네 집에서 고생고생해서 돈 벌어놓은 거 네. 너네 엄마한테는 금반지 하나도 아까워서 못해준 애가 금목걸이 하나도 아까워서 못해준 애가 그 남자한테 애제차 해줄 그런 돈은 어디서 났냐 한번 물어보자. 어? 제가 뭐하는 것도 있었고 반지 벗어! 엄마가 용영씨! 저거 한 것도 있었고 잠깐만 들어와요. 너 이거 목걸이 벗긴다고 성추행을 고수하지 마. 아. 목걸이 벗겨. 목걸이 왜 벗겨? 벗겨! 너는 목걸이 찰 자격이 없어. 네? 나 앞에서는 차지 마. 나가서 차더라도. 왜? 너네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해주고 내가 네가 타고 다녔으면 나 이런 말 안 해. 한 번만 가신 너네 엄마의 지금 말씀이야. 네. 응? 불쌍하지도 않니? 야, 나도 너네 엄마 사는 인생 보면 있지. 나도 눈물이 날라간다. 내 엄마는 아니지만. 어? 미친년아.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호빠한테 미쳐서. 너는 남자한테 미친 게 아니라 호빠한테 미쳤다고 이 미친년아. 이제 차 사주고. 예제차 뭐 이름이 뭐냐? 나는 예제차 이름을 모른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다. 응?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다가 미친년이 돼버렸고 억척스럽게 살다가 왜 한순간에 거짓말부가 돼버렸니? 한번 물어보자. 응?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그치? 응? 거짓말을
보가 돼버렸고 미친년이 돼버렸고 어? 너 입에 떨어지면 거짓말이야. 어느 순간 내 말 틀려? 맞지? 응? 맞아요. 그치? 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너 신랑한테 이거 들켰지? 한번 들켰었어요. 한번 들켰는데 너네 신랑한테 제 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 어, 맞아요. 응?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이야. 너 신랑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 네. 그냥 나 살게 그러면 내가 혼자 살 테니까 너 간섭하지 마. 그런다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신랑이 어느 남자가 그걸 알고 너를 이뻐하겠냐. 버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지금 그 신랑 너한테 지금 그렇게 보여 나한테. 아, 네. 그러면 신랑이요 집에 들어와서 한번 화가 나면 너는 때리지 못해도 다 벽이나 예를 들어서 그릇 같은 거나 살림새나 다 툭 두드러 부시길 거야. 네. 그러면 너는 두드러 부시거라. 네. 여보 미안해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야. 아, 응? 그래 맞다. 크게 말해. 맞아요. 제가 지금 맞아요.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오빠 미안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오빠 미안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그래 두드려 부시거라 비웃는 너의 그 얼굴. 맞아요. 나한테 딱 보여. 지랄하고 자빠졌네. 맞아요. 집까지 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맞아요. 재수 없어. 씹새끼. 맞아.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나 안 그랬어. 응? 맞아요, 맞아요. 네. 그치? 네. 그럼 한번 물어보자. 자식 버리고 집 나올래? 아니요, 안 그러고 싶어요. 이제 저 오늘 선생님 온 게 크게 대답해! 오늘 선생님 뵈러 온 게 그거였어요. 나 정말 왜 이러지? 나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진짜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저 진짜 정말로 너는 듣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속이 상한 게 뭔 줄 아니? 나 그만 욕하고 싶어. 나 이제 그만 욕하고 싶은데 어? 진짜 어느 순간 내가 노트북을 보면 내가 또 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정말 미칠 것 같아 나도. 응? 나도 좋은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너네들 점을 보면 있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 그리고 엄마 그렇게 보내는 거 보내냈으면 엄마한테 제 의식이 없는 너, 어? 어? 너네 아버지 천벌 받았어. 그렇지? 네. 야 씨발, 내 눈에 들어온 것만 이야기할게. 너네 아버지, 너네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잘 됐다. 바람 피운 사람이 너네 아버지야. 네 맞아요. 그렇지? 네. 차라리 너네 엄마한테 좀 그렇게 한번 해보지. 우리 엄마 돌아가신 날까지 아빠 기다렸어요. 어? 아빠 평온히 오기 기다렸어. 너네 엄마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지. 그러니 나 사람한테 그렇게 욕을 해도 모진 말은 못해. 가슴 속에서 너네 엄마 마음이야.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한번 손 한번 잡아주지. 나한테 따뜻하게 밥 한번 해주지. 사주지. 너네 엄마 마음이야. 마음이 너무 니한테도 엄마가 한이 많고. 네. 어떻게 보면 너네 엄마가 아들이라면 애지중지하게 키웠나 봐. 네 맞아요. 그 아들한테 너무 서운하단다. 어? 아들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서운하단다. 누군 줄 알지? 태연님. 너무 서운하단다. 그냥 우리 아들하고 살아준 것만 고마워서 말 한마디도 안 했단다. 네 맞아요. 어? 못난 우리 아들하고 살아준 게 고마워서 시집살이도 안 시켰단다. 네 맞아요. 그러나 당신은 정녕 며느리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없단다. 어? 말 안 해? 네 맞아요. 응? 언니가 너무 깍쟁이여가지고 현이가 너무 깍쟁이고 결벽증도 심해서. 야 천벌 받을 것더라. 결벽증이고 깍쟁이고 떠나서 그렇게 고생해서 시골에서 바리바리 좋은 거 있으면 다 택배로 붙였단다. 안 아팠을 때. 네. 응? 네. 너네 엄마 한이 자식들을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네.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사실 없어. 아, 그래도 감춰줘. 감싸줘. 그러나 너네 엄마는 있지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가고
아까 내가 그랬지. 무용하는 사람들. 네. 소창 들고 춤추듯이. 네. 미친년처럼 춤추고 돌아다니는 게 너네 엄마라고 지금. 응? 어떻게 해야 돼? 구대! 내가 구대란 말은 잘 안 하는데 엄마 진흙이 해드려. 응? 엄마 따라 가신 분이 3년 안쪽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냐? 네, 아빠. 그리고 또 어? 1년 안쪽으로 돌아가신 분 젊은 남자가 누구야? 시댁적으로. 어. 저희 작은아버지. 엄마의 한이야. 아... 어? 엄마의 한이? 너네 어? 한번 물어보자. 김씨가 네. 누구야? 정씨하고. 어, 정씨는 알고 김씨는... 정씨 누가냐? 누구냐고? 저 만났던 사람. 응? 네 만났던 사람 정씨한테 네. 눈 돌려서 너 재산 네가 갖고 있는 재산 그나마 다 날렸지. 네. 그치? 네. 그 사람 정씨지? 네, 정씨예요. 응. 너 엄마 한 풀어줘. 한 풀어줘야지만 네 새끼 안 울 수 있어. 너 새끼가 너 더럽대. 네. 너 지금 나무 전봐? 성의 없는 대답할 거야? 아니에요. 지금 가슴으로 느끼고 있고 저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왜 그래요, 제가? 강 씨가 누구니? 강 씨요? 응. 강 씨는 몰라? 네, 딱히 기억이 안 나요. 응. 그럼 또 물어보자. 네. 지금 또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누구냐? 어? 물 뿌려버린다? 박 씨, 얘는 박 씨요. 지금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번갈아 가면서 돈만 퍼주고 있어. 그치? 네. 응? 그럼 오늘 나한테 전보를 했을 때 무슨 답을 원하기를 바라니? 원하는 답은 없었고 그냥 아까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 저 잠깐 보시고 미친년아 정신 차려라 하셨던 그거면 저는 그냥 사실 됐어요. 그 말 한마디면 전 그 말 한마디면 솔직히 됐어요. 지금 다른 거 다 듣고. 근데 네가 마음을 못 멈추잖아. 아니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죠. 저 아까 그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 그냥 한마디 하신 걸로 저는 진짜 됐어요. 내가 아까 물어봤지. 강원도 홍천하고 아니 강원도 홍천이냐? 네. 그하고 뭐 연구가 뭐냐? 너네 신랑 집이라며. 네. 너네 신랑은 자기 스스로 목에다 칼고 죽어버리고 싶대. 자존심 상해서. 응? 네. 한번 물어보자. 난 너는 신랑을 됐을 때 네.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맞다. 네, 맞아요. 진짜 손에 피 흘리게 네, 노력한 맞아요. 사람 맞다. 맞아요. 그리고 네 밖에 모르고 살았단다, 너는 신랑이.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네 돼지같이 생겼어. 네. 너 이쁘진 않아. 네. 저 씨발 용룡이지. 절대 안 들어와. 용룡사장! 용사장님! 네. 들어와봐. 저 사람 주특기가 뭔 줄 알아? 선생님 못생겼어요. 뚱뚱해. 얘한테 말해, 얘한테. 어? 졸라게 못생겼잖아. 졸라게 뚱뚱하고. 그치? 아니, 갑자기 불러갖고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 소리 하라고. 내가 네. 왜 해, 부속자한테. 그럼 왜? 선생님까지. 어?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못생긴 얼굴을 네 신랑이 그나마 우리 아이프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데 걔같은 년아 호빠한테 어디 미쳐가지고 어? 애제차 사주고 이 씨발잖아. 아까 나 말했지 정씨? 그 새끼 정씨라고 했지? 어 그때 또 모자라서 또 다른 남자한테 또 미쳐가지고 돈 주고 만난 놈마다 지금 미쳐가지고 돈 주고 그러고 너 신랑이 뭐라 그러면 비아냥거려? 잘하고 개새끼 니나 잘해. 내 신랑이 못한 게 뭐 있는데 열심히 사는 게 죄냐? 어? 이 씨발 뭘 다 뜯어버린다? 내 말 틀렸어? 맞습니다. 너 엄마 풀어줘. 네. 진짜 너는 굿이야. 내가 노트북 찍으면서 한두 사람 내가 노트북 2년 반 3년 찍어? 네. 웬만해서 너랑 밑에 굿하나 말 안 해. 네. 너는 해줘. 알았어? 너 그 돈 날릴 돈은 이만큼은 줘도 굿해. 알았어? 네. 너는 마음 풀어줘. 네. 끝. 그리고 정신 차려. 네.
니한테 절대 돌아올 남자 아무도 없어. 네 신랑한테 나 무릎 꼭 싹싹 빌어. 네. 너는 신랑 죽고 싶대. 자살하고 싶대. 끝내주세요.